매년 이맘때면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한복판에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이웃돕기 모금운동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온도탑이 송상현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도계의 빨간 기둥이 끝까지 차오르길 기대해봅니다. 김경은 기자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 진구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부산 시민들의 이웃에 대한 온정을 눈금으로 나타내주는 온정 알림이입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액이 전부 채워지면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의 모금 달성률은 평균 105%. 지난해에도 84억 1천만 원의 목표에서 89억 8천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84억 2,200만 원이지만 100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0억이 훨씬 넘는 많은 성금이 도달해서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하려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구군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ARS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한 번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시작된 이웃돕기 모금운동은 오는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